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 기관 기업이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1970년대 건설업 주도로 일으킨 중동 특수에 필적하는 대규모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계기로 40조의 투자 재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네옴시벨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계약이 오고 가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워낙에 국부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에너지 원자재, 유가 이런 것들이 다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부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신도시 700조짜리 한 방에 만들어버린다라고 공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일어나겠죠. 네. 이건 중동 국가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공통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건설 기계, 광물의 채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런 흐름을 좀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해각서를 한 25개 정도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근데 네. 이거 내용을 제가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어제 워낙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서 굉장히 많은 돈을 단시간에 뿌리고 갔다. 100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걸 양해각서입니다. 본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이 규모로 했다 손치더라도 정식 계약에서는 이게 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어제는 그게 딱 맞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 수소 관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도 네. 많이 되고요. 사실 맨 처음에는 건설주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갑자기도 수소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에너지 다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도 네.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수소차만 생각하지만 네. 그 시장 굉장히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올해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팔린 수소차 대수가 15,000 대가 안 돼요. 시장성이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제네시스 수소차 하려던 것들 일단 잠정적으로 접어놓고 네. 전기차로 빠르게 급선회하면서 북미에서 점유율 9%까지 끌어올리는 네. 이런 캐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지금은 아니에요.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연료전지 시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업용, 발전용에서 이런 수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열차게 지금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는 등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에 대한 등락이 있느냐? 없어요. 그만큼 많은 돈들을 미래를 위한 산업의 먹거리로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는 수소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소차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네. 18년도부터 30년까지 한 13년 정도 되죠. 네. 13년 연평균으로 성장률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20%가 넘습니다. 네. 그만큼 고속 성장을 계속 장기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소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네, 두산퓨얼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쪽이 이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대표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 보게 되면 연료전지 기자재 이런 쪽들이 75%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시총과 수소, 수소 쪽에서 나는 매출 비중 이거랑 비교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좀 비싸 보이죠.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에너지 대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다변화를 해나가려는 노력들에 의해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먼저 움직였고요. 수소도 결국 다가올 미래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시장의 큰 부분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두산 퓨얼셀이 당연히 탑픽이라고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네, 두산퓨얼셀 일단 매수가는 현재에서 3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네.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은 아직까지 빠르게 다가올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있을 수 있습니다. 네. 10% 이내에서 짧게 손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파워 시간을 통해서는 지스타 그리고 빈살마 완세자 방환과 관련된 수소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